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과 논술을 준비하는 재수생들은 자,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생 인터뷰입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장성우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합격을 하고 나서 되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이제 축하해준다는 말도 해주고 그래서 좀 과거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과거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실제 논술 시험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수능을 치고 성대부터 시작해서 6개의 논술을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 중에서도 성대를 칠 때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성균관대는 붙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대 논술을 시작하면서 글을 쓰고 했는데 매트릭스를 쓰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아 이거 다 하면 다 못 쓰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기호 쌤이 그 유형 공식을 한번 떠올리면서 겨우 완성했었고 덕분에 19학년도 이제 성균관대 논술을 합격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대학이 성균관대였다고 하는데 어려운 대학에서 오히려 합격을 했네요. 네, 그게 좀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매트릭스와 유형 공식을 잘 활용했다. 이게 이제 본인의 합격 포인트다.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논술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좀 수능 성적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을 고려하는 중 논술에 눈에 띄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성적이 낮았다고 하는데 혹시 좀 공개할 수 있나요? 네, 제 수능 성적은 국어는 3등급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수능에서 국어만 3등급이었다. 네. 네. 뭐 다른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국어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논술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죠. 하기야 뭐 국어나 수학에서 3등급이 나오면 거의 인서울이 불가능하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내신은 어땠나요? 저도 내신도 남들보다 좀 너무 많이 낮아서 오히려 그래서 논술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내신이 몇 등급인가요? 전 내신이 6.4등급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일반고예요? 자사고예요? 저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내신 6등급이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학교를 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대구 경신고 나왔습니다. 대구 경신고. 그럼 명문대학이잖아요. 대구에서는 엄청 점수가 높은 자사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자신의 내신의 단점, 수능의 단점을 논술로 극복했다. 네. 자, 논술을 시작하게 된 시기 언제 스타트했나요? 저는 작년 고3에는 1월에 시작하고 이제 올해 재수를 시작하면서 6월에 시작했습니다. 네, 둘 다 박기호 쌤 수업을 들었나요? 네, 둘 다 박기호 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직한 논술의 시작 시점이 있을 텐데 고3의 경우와 재수생의 경우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바람직한 논술 시기에 대해서 일단 고3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고3은 1월부터 시작해야 그 논술의 말로만 듣던 그 논술이 그 어려움을 좀 파악하고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6월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이미 작년에 논술을 들었기 때문에 6평을 치고 난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수능과 논술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재수생은 언제 스타트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1월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수를 마음먹었으면 이제 1월부터 논술을 공부해라. 네. 작년에 논술을 안 했다면 이런 네. 뜻이네요. 그럼 왜 그런가요? 논술이 좀 어렵나요? 네, 논술이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라면 사탐을 하실 텐데 사탐의 경우 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럼 논술이라면 단지 이게 6평 끝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솔직하게 논술의 난이도와 사탐의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논술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탐보다는 당연히 논술이 어렵죠. 네. 수학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논술이 어려운 수학보다 논술이 어렵다. 네. 그러면 수학을 우리가 6평 치고 시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탐도 6평 치고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럼 논술을 6평 치고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붙기가 어렵겠네요. 어렵다. 네. 물론 붙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건 기초 실력이 좋은 경우고
대부분 1월 달에 스타트 하라고 하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지금 네.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논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논술 공부를? 전 일단 6평을 친 이후에 먼저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논술과 수능의 그 시간 배분을 약 1:2로 해서 이제 논술과 수능을 적절한 밸런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둘 중 어떤 것을 치우치게 하면은 결국에는 둘 다 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논술만 집중해도 수능을 버리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네. 또 이제 수능에만 집중하면 논술 전형 거의 물 건너 가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6, 7, 8월과 9, 10, 11월 이렇게 둘러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일단은 먼저 6평을 친 후부터 8월까지는 이제 그래도 수능보다 논술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술의 문제나 유형 이런 걸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논술보다는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자,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나요? 그 후배들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의 레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연세대나 성균관대 등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1월부터 시작하여 논술을 다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성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은 6평 전까지 최대한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린 후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중요한 게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나 성대나 서강대, 중앙대, 이대가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았고 올해는 이제 연대와 수능 체제가 없어졌고 높은 대학이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이대 이런 대학들이 네. 수능 체제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자, 논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고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갔나요?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박기호 쌤의 답안과 이제 제 답안의 차이였습니다. 항상 이제 박기호 쌤의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제 답안지와 비교를 하면 나는 저런 생각을 썼는 것 같은데 왜 글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서 자괴감이 들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인 고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이제 매트리스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박기호 쌤의 답안지를 읽으면서 박기호 쌤이라면 어떻게 썼을까라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논술은 열린 사고, 뭐 개방된 사고인데 왜 매트릭스를 암기했나요? 아무리 개방된 사고라고 해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이 있고 또 해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글만 잘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틀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박기호 쌤이 그 매트릭스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논술은 글쓰기다라고 착각하는데 자 해보니까 결국은 논술은 독해와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구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정답이 있는 거죠, 논술은. 네. 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논술 전형에 어떻게 합격하게 됐는지. 경쟁률이 높은 대학 특히 제가 쳤던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예상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성균관대 문제의 유형과 패턴을 파악하고 최대한 그 유형과 패턴을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막판에는 박기호 쌤의 특강을 통해서 그 성대 합격의 루틴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쟁률이 얼만큼 되죠? 기억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64:1이었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네요. 64:1. 엄청나네요. 그죠? 네. 네. 근데 64:1을 뚫으려면 뭐 탁월함이 있어야 될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그냥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계속 이거를 시험장에서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문제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얼만큼 도움이 됐어요? 예상 문제가 이번 성대 시험에서도 적중한 사례가 있듯이 이제 제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익숙한 방향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 시험 문제 친 것 중에서 뭐가 그렇게 적중했나요? 제가 쳤을 때는 성대인데 이제 다른 대학도 많이
적중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요? 뭐 때문인가요? 아, 박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먼저 일단 그 대학 문제를 적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은 항상 이제 문제를 매년 적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히 이번에 성대 1교시 그 로봇의 문제를 적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기호 쌤의 매트릭스라는 체계적인 루틴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이제 제가 논술을 쓰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호 쌤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자, 뭐 사실 뭐 여기서 예상 문제에서 제가 작년에 엄청 로봇셀을 나온다라고 강조했고 수업 자료도 줬고 그 성대 파이널 때도 로봇에 네. 나온다고 바로 전날이었죠. 바로 네. 전날 1교시 예상 문제로 로봇에 나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수업을 나눠줬는데 수업 자료가 나눠줬는데 그게 경영학과에서 나온 거죠. 네. 자, 체계적인 루틴이라고 했는데 논술에 이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루틴이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루틴 작업이 정형화된 루틴 작업이 사실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그 문제를 접할 때 그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그냥 아 그냥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루틴이 있다면 그 유형에 맞춰서 올바른 대응법을 만들 수 있기에 그래서 루틴이 올바르다 봅니다. 문제를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루틴에 맞게 빨리 체계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네. 자, 가장 도움이 된 거. 박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건 뭐죠? 박 교수님 수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거는 매트릭스인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를 통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그리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제의 그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기에 매트릭스가 가장 도움됐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왜 논술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요? 좀 남들과는 특이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논점 파악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박기호 쌤이 그 문제를 해설하는 경우를 보면 항상 그 논제를 조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제를 한 세네 번 정도 읽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덕분에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여러 번 읽고 좀 실수를 줄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습관화 논술에서 계속 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던 게 자기 공부의 습관화가 돼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쉽게 덤벙대는 것을 고쳐나갔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일단 박기호 쌤의 방법론을 일단 먼저 답지를 다시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답지와 제 쓴 거를 비교하면서 논리적 빈약한 부분을 찾고 다시 그거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대략적인 관점을 통해 이것을 실제 글로 옮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대략적인 관점을 실제 글로 옮기는데 저는 디테일한 부분을 놓쳤기에 그것을 이제 다방과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실제 글을 쓰는데 박기호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쓸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박기호 쌤이라면 어떻게 접근했을까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그래서 좀 더 답안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 교수님 수업 들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지금 들은 기간이 좀 되잖아요. 네.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좀 듣고 그죠? 네. 그랬을 때 자신의 강점, 약점이 있다면 약점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일단 저의 약점은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매트릭스를 항상 만들 때 조금 성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트릭스를 겨우 다 쓰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그래서 성급하게 글을 썼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저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강점은 그 논제의 중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박기호 쌤이 강조하신 그 논제를 읽는 걸 좀 더 실전에 연습을 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 글을 쓰는데 논지를 항상 유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 게 매트릭스로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네.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은 매트릭스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네. 본인이 볼 때 매트릭스는 뭔 같아요, 그냥? 매트릭스를 제가 설명하자면 그냥 글의 전반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틀? 네.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제시문에 논지를 배치를 하고
우리가 제시문 읽을 때 밑줄 꺾고 그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표에다가 가, 나, 다 제시문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는 표가 매트릭스죠. 네. 그것이 또 개요가 되는 거 동시에. 그렇게 개요를 그게 개요 짜기를 따로 안 하고 매트릭스로 개요 짜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자,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박효 쌤의 수업은 일단 내신과 수능이 조금 남들과 낮은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으로 갈 수 없는 성적,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으로 대학을 이제 역전해서 논술로 갈 수 있다는 학생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역전성을 하고 싶은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신은 보통 내신 1등급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죠. 네. 근데 내신 2등급 그러면 사실 애매해요. 그죠? 네. 그러면 몇 등급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뭐 3등급 아니면 2.5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은 절대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박기호 쌤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논술은 그냥 대학에서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실력을 통해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항상 초심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서도 논술을 권유해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기간이 지나갈수록 수능과 논술의 그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워 결국에는 이제 논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잡으면서 항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뭐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겠냐라는 등의 말이 있었지만 그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방법에만 집중하여 논술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시를 올인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번에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온 불수능처럼 이런 거를 담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했으며 이런 현황인데 과연 이것을 해치고 모든 올 1등급을 맞을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끝으로 우리 합격한 기쁨을 우리 후배들한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이제 논술로 합격한 기분은 유토피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토피아는 이상적 세계니까 이제 합격을 하면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느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합격생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